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전역에 울려 퍼진 만세 함성을 떠올리며 항일 독립운동 여행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충북의 3.1운동 이야기와 오늘 열릴 기념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인기 드라마 촬영지와 봄딸기 만나러 충남 논산으로 떠나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면 이영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오늘 구본상 아나운서의 휴가로 이영락 아나운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히 뜻깊은 날인 만큼 전국 곳곳에서 또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충북의 3.1절 기념행사 얘기는 잠시 뒤에 문화데이트 시간에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100주년을 맞아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힘썼지만 그동안 잊혀졌던 유공자들을 찾아 기리는 움직임들이 최근에 많이 일고 있죠. 네, 국가보훈처는 여성과 학생, 의병과 국내외 항일운동가 그리고 평범한 농민까지 조국 독립에 기여한 순국선녀가 애국지사 333명을 추가 발굴해서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그리고 대통령 표창을 추서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긴 한데 이제라도 우리의 지난 역사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 포상자 명단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우리 지역 그 진천 출신의 조명희 선생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충북은 이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된 지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만큼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그 독립운동가를 생각하는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자, 오늘 날씨 좀 궁금한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봄이 성큼 다가온 듯한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3.1절인 오늘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공기는 탁하겠습니다. 대기 정체의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좀처럼 나아지지 못했는데요.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충주가 영하 2도, 괴산은 영하 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은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4도 안팎을 보이면서 아침에 비해 기온이 8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오늘 먼지 농도가 온종일 매우 나쁨 단계로 예상되니까요. 황사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이 1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태극기 관리법 달라진 거 아시나요? 이제는 국기가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세탁하거나 다림질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태극기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났다면 불에 태워서 버리거나 주민센터실에 마련된 국기 수거함에 넣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의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아침엔의 얼굴 박지은 리포터 나와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이 3.1운동 꼭 100주년이 되는 날이죠. 두 분은 어떻게 태극기 계약하고 오셨나요? 그 아마 집에서 달았을 거고 저는 오늘은 가슴속에 태극기 하나 달고 왔어요. 네, 네. 저도 어제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네, 역시 두 분이세요.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태극기를 개항하면서 또 국경일을 기념하는 문화가 조금은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쉬운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또 잊어서는 안 될 오늘의 중요한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준비해봤습니다. 날이 날이니 만큼 3.1절 관련된 여행이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충북의 3.1운동가 그리고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여행을 준비했는데요. 앞서 오프닝에서 진천의 독립운동가 조명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조명희 선생님도 화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 우리나라 방방곡곡에는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독립의 함성이 들리는 듯한 오늘 3.1절. 오늘은
그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지역 한일 독립운동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함께 가실까요? 1919년 3월 1일 나라를 되찾기 위한 뜨겁고 치열했던 외침 대한 독립 만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국 독립의 숭고한 길을 되새겨봅니다. 충주시의 한 주택가, 충북 항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충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네.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한일 독립운동 역사관은 1895년서부터 1945년까지의 독립운동 자료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또한 역사 교육 자료로 청소년 학생들에게 관람시키고자 잊혀져가는 역사를 그대로 제작해서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충주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 총 3개의 전시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투사들의 정보를 비롯해 다양한 항일운동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데요. 전시물들이 참 많은데요. 어떤 네. 것들이 있나요? 1919년 이제 4월에 대한민국이 탄생됐지요. 그런 그 역사적 그 자료와 법률적 자료, 또한 그 1895년서부터 1945년 독립이 될 때까지의 독립운동사가 주요 원표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쉼 없이 계속된 독립투쟁. 제1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은 3.1운동으로 이어졌고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거국적인 만세 함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희생이 따랐죠.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그런 사항이 과연 순국선열이 어떤 분들인가요? 국권을 빼앗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로 훈장을 받은 분들에 대입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 전사했거나 형사, 자결, 피살, 옥사, 병옥사에 해당되는 분들을 순국선열이라 이렇게 이릅니다. 저희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할 때 사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묵념을 네. 하고 나는데 오늘 잘 알았네요. 예, 예. 반드시 이것은 우리 전 국민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곳 역사관에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북 지역의 독립 유공자들을 기리기 위해 한 분 한 분 그 업적을 빠짐없이 기록해 전시하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충주의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는 어떤 분이 있나요? 네, 뭐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그 독립운동가는 아무래도 유자명 선생이 되겠습니다. 1919년에 우리 간이농업학교 교사로 계시면서 3.1운동에 아주 앞장서서 열정적으로 독립운동을 지휘하신 분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분은 일경의 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십니다. 유자명 선생은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의열단의 무장투쟁은 다양한 영화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죠. 임시정부의 헌법기초위원을 역임하기도 한 유자명 선생. 광복 후에는 중국에서 생을 마감해 우리에겐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또 충주 항일 독립운동 역사관에는 독립운동의 전신인 제천 의병운동 관련 자료와 관장님이 직접 촬영하고 수집한 다양한 역사적 자료들이 가득합니다. 길고 긴 세월 속에서 이제 백년사가 됐는데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서 약 한 70%가 독립운동사 우리나라의 역사의 뿌리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생들 교과서에도 많이 수록이 안 돼 있고 또 구체화되진 않아서 독립운동사를 제작을 하고 만들고 해서 도민들 또 아니면 시민들한테 보여주고자 이제 역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천으로 가봅니다. 진천 읍내에 자리한 멋진 건물, 포석 조명희 문학관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포석 조명희 문학관 앞에 서 있습니다. 네네. 굉장히 멋진데요. 예,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 문학관은 포석 조명희 선생님의 그 문학공과 애국 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진 문학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창작 희곡집인 김영일의 사, 창작 시집인 고향 잔디밭 위아라는 그 작품을 내셨고, 또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셔서 옥고를 치르시고. 지난 2015년 개관한 포석 조명희 문학관. 이곳에서는 민족문학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조명희 선생의 일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문학사에서의 뛰어난 업적은 물론 일제에 저항하고 민족 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조명희 선생. 먼저 그의 문학 작품부터 알아볼까요? 대표적으로 소설 낙동강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이 처한 나라를 빼앗기고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의 상실감, 즉 비극적 서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서정적인 이고 철학적인 작품이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일제에 저항하는 그 국민적 저항의식을 대변한 작품들로 되어 있고, 특히 망명에서는 자주와 독립을 내포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학관에서 멀지 않은 진천 격암리에서 태어난 조명희 선생. 26세 나이에 진천의 3.1운동을 주도하다가 투옥되어 3개월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3월 15일경부터 4월 초 진천에서 3.1운동을 만세운동을 주도하시다가 옥고를 치르셨는데, 석방되시고 나서도 이 주민 계몽운동을 계속하셨고 일제의 감시가 계속되니까 또 러시아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을 하셔서 그 청년들을 지도하시고 동포들을 지도하시고 문학활동을 하셨습니다. 조명희 선생의 문학활동은 소련으로 망명한 후에도 계속됐는데요. 특히 소설, 시뿐만 아니라 아동문학, 평론을 넘나들며 폭넓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러던 1938년, 일제 스파이라는 죄명으로 소련 KGB에 의해 처형,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업적이 큰데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초기에는 포석의 경이라는 작품이 군정에서 발간한 국정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였는데 월북 작가로 오인되었습니다. 실제로 포석 선생은 38년도에 소련으로 망명해서 돌아가셨는데, 마치 공산정권에 참여한 북한에 가 있는 공산주의 작가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뛰어난 문학성과 피끓는 민족 사랑에도 불구하고 월북 작가로 오인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조명희 선생. 진천군은 그의 삶을 재평가하고 업적을 기르기 위해 이 문학관을 마련했다는데요. 포석 선생님은 자녀들의 이름도 조선인 조선아로 지으실 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각별하셨던 분입니다. 모든 우리 국민들이 또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잘 아시고 좀 기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청주시 북이면 금암리. 33개의 태극기가 나붓기는 이곳은 의암 손병희 선생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의암 손병희 선생님, 성함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분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세히, 네. 의암 손병희 선생님은 동학의 3대 교주로다가 종교가 있었으며 또 하나의 독립운동가십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을 갔다가 민족대표 33인을 모아갖고 거기 대장으로다가 3.1 독립만세 운동을 이끄신 분입니다. 그럼 저희가 있는 바로 이곳이 손병희 선생님이 지내던 생가 맞나요? 예. 손병희 선생님 이 집에서 여기서 태어나셨죠. 손병희 선생님은 어려서 갔다 어려운 환경에 살으셨습니다. 한 하나에 갔다가 요즘부터 건달이랄까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22살에 동학에 입도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갔다가 주문을 이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최시영 교주로부터 인정을 받아갖고서 25살 적에 최시영 교주로 떠나나가서 그때까지 사신 거죠. 아, 25살까지 예. 이곳에서 지내셨던 예. 거네요? 오. 외세 침략이 도를 더이거던 구한말. 손경희 선생은 보국 안민을 내세운 동학 농민운동에 뛰어듭니다. 비록 동학 농민 전쟁은 실패했지만 선생은 동학의 3대 교주가 되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 독립운동과 교육활동에 앞장서게 되는데요. 생가 뒤에 조용히 자리잡은 손병희 선생의 영당에서는 100년이 넘도록 변함없는 선생의 의지가 느껴지는 듯합니다. 손병희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다양한 일들을 하셨죠? 예. 손병희 선생님은 교육사업을 하셨어요. 1910년, 11년 이때에 무슨 사람은 동국여자회수, 지금 동국여자대학, 또 보성전문학교, 지금 고려대학교 이 두 학교를 학교를 인수를 해갖고서 교육사업도 하셨죠. 통합혁명운동에도 앞장서셨고 또 개화혁신운동에도 앞장서셨고 또 3.1 독립만세운동에도 앞장선 하나의 혁신가시죠. 그래서 옥중에 계실 때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갔다가 러시아, 국내, 중국까지에서 여섯 군데가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그 중에 세 군데에서 손병희 선생님을 갖다가 대통령 추대하셨다는 거지. 예. 봄기운이 살며시 내려앉은 유허지 안에는 선생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더 있는데요.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 보니까 흉상도 있고 뒤에는 그림도 있고요. 박물관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기는 의암 손병희 기념관이라고 하죠. 기념관. 예, 기념관인데 일실에는 갔다가 손병희 선생님이 어린 시절 동학에 있을 때 쓰시던 물건 같은 것이 전시되어 있고 이쪽에는 갔다가 청주의 독립운동과 연관되는 모든 자료가 갔다가 많이 담겼습니다. 선생이 직접 쓰던 다양한 유물들. 그런데 이 중에 조금 특별한 사진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쌍두 마차 하나와는 말이 두 그루가 끊어진 마차인데 여기서 손병희 선생님이 이걸 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갖다가 손병희 선생님을 갖다가 너무 허화하게 허롭게 산다 이렇게 했는데 예예.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었고 독립만세 운동을 갖다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허화스러운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3.1 운동을 이끈 손병희 선생의 업적과 청주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의암 기념관. 물같이 뜻깊은 날 찾아볼 만하겠죠. 어느덧 100주년을 맞이한 3.1 운동의 그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투사들과 민초들의 뜨거운 열망, 숭고한 희생이 오늘까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앞으로의 100년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나라입니다. 그 충북을 독립운동의 산실이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니까 충북에 그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충북에 항일 독립운동가가 많다는 사실은 익히 들었지만요. 이렇게 90여 명의 애국지사가 있고 50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배출했다는 사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알 수 있었거든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책으로만 접했던 분들이 많으시다면 이렇게 네. 그 흔적을 찾아가 보는 여행 꼭 떠나보시면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번 기회에 3.1운동에 대한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이번 기회에 돌아다니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가가 참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조명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월북작가라는 이유로 오인 때문에 업적에 비해서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혼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운동가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참 많고요. 이름이 묻힌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을 가져야겠죠.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어떤 재조명
발굴을 위한 노력 계속 이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운동의 숭고함, 또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도 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1운동이 일어난 지 오늘로 100년인데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또 어떻게 어떤 모습을 이루고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생방송 아침의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 충북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아닌 분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조명희, 2번 유자명, 3번 손병희, 4번 김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네. 정답 아시는 분은 휴대전화 문자 이용해서 샵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 문자 나가죠? 박진 네. 리포터가 소개해주세요. 네. 저처럼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3.1절에 대한 어떤 에피소드가 떠올랐거나 아니면 순국선열을 기리는 마음이 떠오르셨다면 문자로 함께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렸던 장소를 다 보셨거나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 관련된 장소들 아시면은 네. 함께 사진하고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당첨자 발표하니까요. 많이 많이 네. 보내주세요. 파노라마 카메라 보시니까 그 뿌에서 거의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안개도 짙은 것 같고 미세먼지도 상태가 안 좋은 것 같고 하니까 오늘 좀 하루 종일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뜻깊은 날인 만큼 문화데이트 역시 3.1운동 이야기로 채워볼까 합니다. 네, 네. 오늘 문화데이트에서는요. 충북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범도민위원회 정재승 네. 추진위원장 모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충북의 3.1운동 대한 이모저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충북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범도민위원회 네. 오늘 아침엔 그 방송 끝나고 오전 10시에 기념식 참석하시는데 기념식 전에 또 먼저 찾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3.1운동 100년을 맞이하면서 3.1운동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고 역사를 성찰하며 새로운 미래를 찾아보자는 뜻에서 모여진 자율적인 시민 조직입니다. 네, 예, 예. 네,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해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가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집행위원장님은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3.1운동 100년이라는 의미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일생에서 한 번 만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3.1운동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민족 독립운동의 본 원천이었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조선의 민중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자기들의 민권과 인권을 중요한 것을 인식하게 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또 기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잔인무도했던 일제의 그 탄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한 거했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이런 큰 역사적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3.1운동이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평화운동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 당시 이미 조선 민중들은 동학혁명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의병전쟁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사실 감히 앞장서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도자들이 총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비폭력 평화시위라고 하는 것을 방법으로다가 민중들에게 얘기했고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조선의 민중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만세운동에 나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하루도 빠짐없이 전 그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세계적인 뉴스가 됐고요. 특히 저희 3.1운동이
중국의 오사운동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죠. 우리가 일어나는 네. 걸 보고 중국이 일어났고 네. 또 인도나 이집트에서도 반영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한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 100년 전에 평화의 세계 한류를 퍼뜨린 원조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북의 3.1운동 양상이 궁금한데요.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이제 만세 운동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된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쩌면 우리 충북인들의 기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첫째, 아주 끈질기게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낮에는 장터에서 하고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횃불로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아주 격렬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늦은 듯했지만 딱 시작을 하고 나니까 뭐 파출소고 뭐고 볼 것 없이 네. 일제가 소재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들이닥쳐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을에 2, 3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장터에서 뭐 3천여 명까지 모이는 이러한 격렬한 시위를 했었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장날마다 네. 곳곳에서 일어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충북의 3.1운동은 3월 19일 괴산 만세운동이 시작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충북의 3.1운동 출발점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어떤 네. 얘기입니까? 네, 그거는 이제 기준의 설정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그 만세운동은 아마 괴산이 최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3월 19일 이전에 3월 7일, 뭐 3월 9일, 3월 10일 이때에도 몇몇 분들이 앞장서가지고 장날 만세운동을 부르자고 해가지고 제안해서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3월 7일 같은 경우 청주 장터에서 네. 한봉수 의병장이 만세를 선동하니까 소시장에 있었던 군중들이 따라서 만세를 불렀다 하고요. 그다음에 3월 9일, 10일에는 청주 농구 학생들이 모의를 했는데요. 네. 일부 주동자들은 검거가 됐다는 것이고요. 일제 일부 기록에 보면 3월 10일 날 학생들이 소위를 일으켰다. 네. 소위라고 한다면 이제 어디선가 데모를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충주에서도 모의를 하다가 적발됐고 진천에서도 그랬고요. 제천에서도 뭐 3월 17일 날 만세를 했다는데 네. 아예 준비된 조직적인 만세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조금 그런 구분을 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민족 대표 33인 중에 네. 6분이 충북에 출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충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배출된 이유가 있을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아마 저희들이 말하는 충청도라고 하는 그 충자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미 동학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자각을 했던 이런 분들이 우리 고을에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병투쟁에도 많이 앞장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바로 의인, 용기 있는 분들이 많았다. 아마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 우리들의 자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출범식과 함께 다양한 3.1절 기념행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행사가 준비됐습니다. 100주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청주 장터 만세운동 재연인데요. 네. 그동안 청주에서 한 번도 그런 재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처음 하는 이러한 청주 장터 만세 시위가 행진이 남주동 그 소공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황길까지 갑니다. 또 성황길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전에 그 사실 20여 년 전에만 해도 성황길을 본정통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예. 일제 잔재의 이름 그렇죠. 그 자체를 광복 50년이 되도록 불렀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저희들이 시민들과 함께 일제 잔재 청산운동의 차원에서 본정통을 버리고 성황길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이런 자랑스러운 거리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들이 시민대회라고 이렇게 함께 기념식을 갖게 됐습니다. 행사 열리는 장소를 보니까 모두가 역사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위원장님? 예, 저희가 지난 100년 동안 일제 탄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도 했고요.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도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일제 잔재 청산이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운동의 과정 속에서 역사가 또 묻어 있는 곳이라서 우리 청주 시민들의 새로운 자부심 이런 것을 가져도 되는 이런 장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네, 오늘 만세 행진과 시민대회를 마치고요. 네. 저희들은 내일 이후부터는 3.1운동 역사 현장을 찾아가는 순례단이라는 것을 모집해서 함께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월 19일 날 계산 만세시 재현, 그다음에 4월 4일 충주, 그리고 4월 5일 미원, 4월 6일 문희, 그리고 쭉 곳곳에 이어져서 4월 15일에는 수원 화성 제암리 그 교회 그 방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곳도 100주년 추모식을 하는 그곳도 다녀올 계획이고요. 아마 4월 17일에는 제천 행사까지 참여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아직 발굴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역사를 좀 더 발굴해서 네. 우리 충북 지역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집대성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또 하나 더 붙이자면은 이제까지는 글로서만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올해는 저희들이 한번 그림으로 만세운동의 현장을 기록화로 남겨보려고 하는 이런 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충북의 만세운동을 뭐 집대성하고 총정리하는 기록하는 작업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그럼 기록이 잘 안 되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예, 부분적으로 이렇게 많이 여러 학자들께서 하셨는데요. 네. 총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거나 혹시 그 유명하지 않은 분들이 했던 이런 그 만세시 같은 경우는 네. 정확하게 그 역사에 이게 편입되어 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 당당하게 역사의 기록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나서도 또 아직도 우리가 기록을 못했다? 역사 자료가 부족하다 하는 얘기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100년으로 다 뭔가는 마무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우리가 지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방비해서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우리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결정하고 우리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겪은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외세의 침략과 그다음에 분단 그리고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 이런 것들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겪은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로운 방법밖에 우리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네.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그래서 통일까지 가는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 과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100년의 역사가 흐른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유 명확하다는 생각을 말씀 들어보면서 하게 됐고요. 3.1운동의 숭고한 정신 기리면서 과거 독립운동가의 꿈꿨던 멋진 대한민국이 되는 그 밑거름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푸시업이라는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 동작은 우리 무릎을 떼고 하는 푸시업보다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인 분들과 여성분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동작이에요.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양손 앞으로 걸어 나아가 네 발 기기 자세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두 무릎 붙이고 손은 어깨 넓이보다 넓게 유지한 상태에서 팔꿈치는 바깥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다리는 한 다리 들어 올려 다리를 꽈주실 거예요. 이때 힙이 쏟지 않도록 엉덩이 살짝 내려서 무릎부터 정수리까지 척추를 바르게 세워서 몸의 정렬 맞추며 동작해주실 거예요.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호흡을 마시며 내려가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을 누르면서 올라오는 동작 푸시업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도 훅 떨어지지 않게 내 체중이 팔에 실리는 걸 느끼면서 올라올 때도 팔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시고요. 허리가 과하게 꺾이지 않게 복부는 항상 긴장해서
몸의 정렬을 맞추며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팔꿈치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내려가고요.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복부 긴장감 갖고 올라옵니다. 다시 하나. 호흡 뱉으며 후. 둘. 동작을 하는 동안 허리가 꺾이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계속 내 몸의 정렬을 맞추며 동작 반복하세요. 어깨 으쓱 숙지 않게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 그대로 한 발 한 발 굴러서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십니다. 네, 1분 홈트 잘 봤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다음 중 충북 출신의 독립운동가 아닌 분은 누구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조명희, 2번 유자명, 3번 손병희, 4번 김구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아마 아까 전에 ENG 보신 분들은 네, 충분히 맞추실 수 금방 아실 거예요. 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휴대전화 문자 샵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오늘 주제 문제 나갑니다. 3.1절과 관련된 에피소드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을 기리는 따뜻한 말씀 문자 함께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네. 3.1 운동의 주역이었던 의병의 활동을 다룬 드라마 중에 지난해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가 있었죠. 네. 이병헌 씨가 유진초이로 나왔던. 유진초이. 네. 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인데 전 정말 재밌게. 아, 그래요? 예, 다 봤습니다. 네, 엄청 인기였는데요. 자, 항일 의병 정신을 잘 담아냈던 그 배우들의 열연도 돋보였지만 그 100년 전 분위기를 그대로 잘 살린 드라마 세트도 참 멋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의병이 활동했던 드라마 속 공간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충남 논산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제 주변 보이시나요? 요즘 길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제가 일단 이곳에 어울릴 만한 의상으로 변신해 보겠습니다. 짠! 여러분, 저 어때요? 이 아름다운 손 좀 보세요. 제가 오늘 이 특별한 의상을 입고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날 따라와요! 떠오르는 논산의 핫플레이스를 찾아 떠납니다. 특별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테마파크와 크기는 물론 맛도 남다른 킹스베리는 논산의 명물 중 하나죠. 그곳으로 지금 날 따라와요! 따뜻한 햇살이 포근히 감싸는 논산 연무.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모은 관광지가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거리 곳곳 한옥과 낯선 글자들로 가득한데요. 마치 아주 오래전 과거의 모습을 보는 듯한 이곳, 오늘의 핫플레이스입니다. 와, 이곳에 오니까요.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인데 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1900년대 초반 개화기 시대에 한성의 풍물을 상징적으로 재현한 곳이고 이곳에 다양한 뭐 가족들, 그다음에 친구, 연인, 뭐 추억의 사진과 다양한 포토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기가 넓어서요. 잘못하면 길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날 따라와요. 아우, 좋아요. 가시죠. 적산 가옥과 한옥, 서양식 건물들이 섞여 이색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곳. 오픈 두 달 만에 무려 1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100년 전 거리를 걷는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관람객분들이 많이 오셔서 사진 촬영의 장소로 한몫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때 그 시절이 아, 이랬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서 오, 재밌는데요.
약 3만 2천 제곱미터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바로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촬영지인데요. 드라마는 끝났지만 그 여운을 느끼러 찾아온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한 오르며 꽃으로 살아도 될 텐데 내 기억 속 사대부 여인들은 다들 그리 살던데.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오. 그렇게 환하게 타다가 지려하오. 나는 그리 선택했어. 이렇게 이곳에 오니까요, 여기저기서 그 드라마 명장면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연기를 해보니 감회가 굉장히 새롭네요. 드라마의 인기 때문일까요? 카메라가 닿는 곳곳이 포토존입니다. 찍는 사진마다 인생사진으로 등극! 실제로 보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TV로 보는 것보다. 그리고 진짜 건물도 더 이쁘게 놨고 네, 다른 촬영지보다 훨씬 더 이뻐요. 볼 것도 많고. 옛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건물들 사이로 1898년 고종에 의해 설립된 한국 최초의 전기회사가 있습니다. 한성전기회사를 복원해놓은 건물이죠. 와, 여기 기계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다 뭐예요? 네,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기회사이며 이 기계들을 전시를 해놨는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전기회사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건물이네요. 드라마 테마파크로 지어진 이곳은 앞으로 다양한 역사 교육과 전시 그리고 체험들로 더 알찬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 생생한 현장에서 배워보는 우리나라의 근대사 정말 기대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와서요, 정말 즐겁고 또 이색적인 그런 추억을 쌓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신나게 구경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졌어요. 논산에 오셨으니 달콤한 걸 한번 드시러 가보실까요? 어디로 가면 그게 있어요? 저쪽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논산을 대표하는 달콤한 맛을 찾아온 노성면에서는 제철을 맞은 이 과일이 한창 수확 중인데요. 봄을 재촉하는 빨간 맛의 과일, 여러분 다 아시겠죠? 아, 딸기네! 근데 잠깐만. 이게 뭐지? 이상하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 딸기가 딸기인지 이게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 보면 볼수록. 그렇게 신기해요? 깜짝 놀라시네. 이게 뭐예요? 네, 킹스베리라고 하는 왕딸기. 왕딸기? 네. 요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으로 해외 수출도 나가고 국내에서도 아주 고급 백화점이나 이런 쪽에만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신품종입니다. 요즘 지역마다 크고 탐스러운 딸기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담양엔 메리퀸, 홍성엔 아리향이 있다면 논산엔 킹스베리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주먹만한 킹스베리는 충남도에서 개발한 신품종인데요. 여기 있다. 보면 볼수록 정말 크게 놀라고 이 색깔 예쁜 것 좀 보세요. 9년이라는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킹스베리. 그 맛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킹스베리가 크기만 이만큼 크면 뭐예요. 맛이 있어야지. 근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맛있다고 할 거니까 제가 물어보지 말고 일단은 맛을 볼게요. 와. 맞네요. 이거 킹스베리 맞네. 달콤하고요. 크기만 큰 줄 알았더니 맛도 킹이에요. 기존의 품종보다 그 1.5 내지 2브릭스 당도가 더 높은 딸기라 특히 이제 그 어린 애기들하고 어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품종에서 산미가 좀 적어서 단맛이 강해요. 좀 재배하실 때는 어떠세요? 예, 재배는 그 다른 품종에 비해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제일 90%가량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소량 품종보다 그 생산량도 약간 적은 편이고 또 그 병해충에 좀 약한 편이라 조금 다른 그 품종에 비해서 좀 까다롭지만 좀 가격이 높은 편에 속하고 이 지역에서만 특화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와, 역시 인기가 있을 만하네요. 그렇죠? 맛있죠? 네. 네네네.
와. 이곳은 킹스베리 외에도 서량과 금실이라는 품종을 재배하는데요. 세 품종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이제 킹스베리는 알겠고 네. 이 서량이랑 금실 맛을 한번 비교해봐야겠는데 네. 뭐가 달라요? 맛을 직접 한번 보실래요? 볼까요? 일단은 서량. 네, 서량. 자, 요거는 금실. 네. 살짝 더 단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다른 품종으로 이 금실이 몇 년 전에 그 개발된 신품종으로 산도는 적으면서 당도가 상당히 높은 그 품종입니다. 근데요, 저는 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 보니까 저는 그냥 딸기가 다 맛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딸기, 겨울 딸기는 다 맛있습니다. 다 맛있어요. 계속 네. 먹고 싶어요.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가보실래요? 네, 좋죠. 오케이, 갑시다. 네. 갓 딴 킹스베리에 부드러운 생크림과 식빵이 더해진 킹스베리 샌드위치. 맛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킹스베리 샌드위치. 네. 한 입 먹어봐야겠다. 킹스베리 샌드위치를 먹으니 그 달콤함에 자양강장제를 먹은 것처럼 하루 내 쌓였던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딸기 수확을 마치고 다 이렇게 딸기 샌드위치를 먹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피부 미용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아주 더 내일 아침 되면 피부가 더 탱글탱글하고도 아주 예뻐진 모습을 볼 거예요. 와, 네. 거울 보면 이제 놀라게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아, 어쩜 이렇게 딸기 맛있어요? 자, 그럼 다 같이 네. 논산의 킹스베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논산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하루. 100년 전으로 특별한 시간여행도 떠나보고 9년의 노력 끝에 새롭게 탄생한 킹스베리도 만날 수 있는 논산으로 합시다. 나랑 여행. 네, 화면 잘 봤습니다. 네. 자, 이제 생방송 아침에 퀴즈 정답 확인해 볼 텐데 네. 다음 중 충북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아닌 분은 누굴까요? 1번 조명희, 2번 유자명, 3번 손병희, 4번 김구. 네, 누굴까요? 4번이었죠?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역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네. 모두 네 분께 저희가 드리려고 합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50님, 7104님, 4795님, 1129님 축하드립니다. 네, 그 소개를 해드려볼까요? 네. 일단 2250번님은 사진과 예, 함께,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얼마 전에 두 딸과 포석 조명이 문학관에 다녀왔는데 오늘 방송에서 소개가 되니까 반갑고 의미가 더 깊어지네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태극기도 달았습니다. 이렇게 붙여주셨고요. 네, 그리고 칠하나 공사님, 저는 오늘 류자명 두 개의 달이라는 공연을 보러 갑니다. 또 붙여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4795번님은 역시 사진 보내주셨어요. 산성 올라가는 중에 들려볼 수 있는 3.1공원입니다. 네, 붙여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9님, 작년에 두 아들과 독립기념관 다녀왔는데요. 오늘은 가족들과 손명희 선생 생가를 좀 방문해봐야겠어요. 순국선현들의 희생에 감사드리며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답변 보내주신 분들께 준비한 상품 저희가 잘 보내드릴게요. 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만큼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아주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마련이 될 텐데요. 네. 자, 오늘 저녁 7시 30분 청주예술의 전당에서도 또 공연이 열린다고요? 그 청주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3.1운동과 독립운동에 관련된 옴니버스 형식의 노래 공연이 열리고요. 광장에서는 100년 이후 100년의 꿈 주제로 설치 미술과 무용, 또 국악이 어우러진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네. 저녁 식사하시고서 나들이 겸해서 가족과 함께 그 의미 있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시 행사도 있는데요. 한국교원대 교육박물관에서 대한태극기라는 제목의 특별전이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몰랐던 태극기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부터 6월 8일까지 100일간 또 계속되니까 네. 주말 이용해서 나들이 겸 다녀오세요. 네. 자, 다음 주 월요일 예고해드릴게요. 네. 지나간 추억이 새로운 문화가 됐습니다. 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사람들 만나보고요.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 핸드드립 커피 포트를 만드는 프로 금손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네.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역경의 세월을 함께한 태극기와 애국지사들,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당당함과 깊은 역사를 의미 있게 보여주려고 준비하였습니다. 안중근 선생님이 그 1910년도 사형 선고 받고 일주일간 그 공판 기록을 순 한글로 적은 책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글박물관을 소장하고 있는 최초로 공개하고 있는 안중근 선생님의 전기랑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